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누가 봐도 이거 사기 당하기 딱 좋죠? 솔직히 왜 만든 건지 모르겠어요. 사칭 사기로 정말 피해가 많아질 걸로 보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땡나른이에요.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한테 이걸 대체 로블록스에서 왜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디스플레이 닉네임, 표시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바꾸는지 알려드리려고요. 표시 이름이 뭐냐면 현재 이렇게 보이는 제 캐릭터의 이 닉네임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이에요. 어? 그럼 닉네임 바꾸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다릅니다. 닉네임을 바꾸려면은 1000 로벅스가 들어야 되고, 추가적으로 이제 다른 사람이랑 중복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이 디스플레이 닉네임, 이거는 무료일 뿐더러 다른 사람과 중복조차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어떻게 하는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걸로 설정에 들어가면은요, 네,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 전화번호, 그리고 이메일 주소까지는 있는데 디스플레이 기능이 적혀있지 않아요? 하지만 VPN에서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으로 IP 주소를 바꾸게 되면은요, 짠! 표시 이름이라는 게 생성이 됩니다. 표시 이름은 저는 아이언님이랑 똑같이 한번 해놨는데, 이렇게 표시 이름을 바꾸게 되면은 자신의 프로필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누가 봐도 이거 사기 당하기 딱 좋죠? 솔직히 왜 만든 건지 모르겠어요. 사칭 사기로 정말 피해가 많아질 걸로 보입니다. 다행히도 이거 같은 경우는 VPN을 끄고 다시 우리나라 IP로 돌아오게 되면은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거 관련돼서는 정말 많은 유튜버분들께서 비판을 하셨는데요, 아무쪼록 우리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백나른이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끝.